안녕하세요. 레맨 김현웅입니다. 오늘은 BMW S5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요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각 제조사별로 차량별로 이제 마이너스 옵션으로 차량이 생산되는데, 대표적으로 이제 전동 트렁크라든지 휴대폰 무선 충전, 뭐 레이의 경우 심지어 버튼 시동이 빠진다든지 이처럼 이제 여기도 반도체가 들어가 라고 할 만큼 20년 이후 생산되는 차량의 수많은 부분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요. 오늘은 S5 30D M 스포츠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이제 제 차는 20년식이고 현행 모델로 판매 중인 21년식 S5 30D M 스포츠 패키지 P2-2 기준으로 바뀐 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실내에서 이제 바뀐 점들이 하만 카돈 스피커 이렇게 있는데, 요게 바우스 앤 웰키스 스피커로 이제 바뀐다고 하고요. 그리고 밖에는 이제 레이저 라이트가 추가가 되고,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추가가 되고, 이제 가장 중요한 에어서스가 이제 삭제가 되는데요. 제 차 같은 경우는 1억 760만 원짜리 차였고, 바뀐 P2-2에서는 1억 710만 원으로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이제 빠지면서 50만 원이 다운이 되는데요. 제가 살 때는 할인 0%였지만 지금은 500만 원 정도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에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, 그럼 이제 주행하면서 에어 서스펜션,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에어 서스펜션이 빠진 거랑 안 빠진 거랑 큰 차이가 있는지, 일단 에어 서스펜션이 제 차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 차가 제가 느끼기에는 에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큰 느낌을 갖지는 못했거든요. 그래서 광지턱 같은 거를 한번 넘어보면서 뭐 느낌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 한번 넘어보겠습니다. 좀 세게 넘어볼까요? 글쎄요, 뭐 그렇게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뭐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, 30km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느낌으로 한번 살펴볼게요. 브레이크 없이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그닥 에어서스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편하다, 뭐 스무스하다, 뭐 이런 느낌은 사실은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뭐 BMW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, 좀 넘어볼까요? 네, 이거는 제가 전에 E클래스를 탔었는데, E클래스 때 대비해서 뭐 이게 그닥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좀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사실 주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공도인데요, 가속 성능을 한번 해볼게요. 스포츠 모드로 놓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속은 진짜 좋았어요. 이제 에어서스라고 하면은 차량 높이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건데, 사실 저는 차 운행을 하면서 이거를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차고가 올라가거든요. 올라가고, 그리고 고속주행할 때는 뭐 요거를 이렇게 내리면 차고가 이제 내려가는데, 저는 이 중간에 놓고서 바꿔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X5 차주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일 텐데요. 저는 외관에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는 거랑 바우어 앤 윌키스 스피커로 바뀌는 게 더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레이저 라이트가 왜 중요하냐면, 제가 좀 이따 내려서 보여드릴 텐데요, 보시면 분할이 한쪽이 안 들어와요. 네, 안 들어와요. 이쪽만 들어오고 이쪽이 안 들어오거든요. 이게 근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밤에 보면은 비용이 레이저 라이트 정품시금시 700만원이 넘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저는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바에는 레이저 라이트를 넣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도어, 요즘 대부분 고급차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 X5 30D에는 빠져 있어요. 그래서 문을 닫을 때 세게 닫아야 됩니다. 이거는 아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,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, 이렇게 살살 문을 이렇게 닫아
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, 분명히.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X5 30D하고 40i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이, 비교를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, 저 같은 경우에는 30D를 선택한 이유가, 물론 뭐 가격도 있어요. 가격이 뭐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. 그것보다도 저는 우리가 SUV를 언제부터 그 정숙성을 따지고 승차감으로 탔는가 따져봤을 때, 저는 그냥 디젤이 주는 그런 약간 터프함, SUV, X5가 주는 그런 이미지와 생각을 해봤을 때, 그런 터프함 쪽으로 생각했을 때 굳이 가솔린으로 가는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30D를 선택을 했던 거고, 그리고 저는 이제 캠핑을 다니는 사람으로서, 뒤에 한번 짐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짐이 저렇게 많은데 사실 S6로는 커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30D로 했고요. 이번에 내는 가격이 얼마인가? 뭐 일단 제 차는 BMW 파이낸셜 장기 렌트로 이용 중이고, 48개월 2만 킬로 보호 중으로 한 184만 몇천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. 엄청 비싸죠? 근데 여러분이 하시게 될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? 영상 끝나면서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. 저도 요즘 견적 내보면서 고객님들이 부럽더라고요. 근데 뭐 어쩔 수 없죠. 뭐 먼저 탄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서 제가 감내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렌미인 한 줄평, X5 차는 정말 좋습니다.